안녕하세요. 백두대간 산림생태 탐방 소개를 맡은 비로 연아입니다. 이 영상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백두대간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센터 직원들이 백두대간 소백산 구간을 탐방하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비로씨, 소백산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백두대간 중 하나인 소백산은 충청북도 당양군과 경상북도 봉화군에 걸쳐있는 산인데요. 저희는 중령휴게소 주차장을 이용하여 제2연화봉, 제1연화봉, 연화봉, 비로봉까지의 일정으로 산행을 했어요. 연화씨, 비로봉이 왜 비로봉인지 아세요? 글쎄요. 비로봉은 산봉우리를 영암하게 여겨 불교에서 명명한 지명인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비로는 비로자나의 준말로 몸의 빛과 지혜 빛이 법계에 두루 비추어 가득하다는 뜻과 부처의 진실을 일컫는 말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풍경은 어디죠? 저희의 첫 등산 코스인 제2연화봉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다음 코스인 제1연화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 길은 가을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예쁘네요. 이날은 하늘도 예쁘고 날씨도 좋아서 저절로 카메라를 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풍경을 따라 정신없이 걸어가다 보면 벌써 중간 지점이네요. 중간 지점에서 바라보면 백두대간 능선 길이 잘 보이더라고요. 이 사진이 바로 소백산의 백두대간 능선인가요? 네, 백두대간의 줄기를 따라가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식생들을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아쉽게도 다양한 식생들은 만나진 못했지만 백두대간에는 다양한 야생식물이 자연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유 실물 중 약 30% 이상이 자생하며 야생동물 약 560여종의 터전이기에 보존해야 할 가치가 매우 높아요.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백두대간 종주를 목표로 산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연아씨도 종주가 목표인가요? 언젠가는 하고 싶지만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드디어 3.5 구간입니다. 비로씨, 조금만 더 힘내면 정상에 갈 수 있어요. 비로씨,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인 비로봉이 보일 거예요. 힘내세요! 비로봉 정상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산이 주는 상쾌함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좋았어요. 드디어 해발 1439m의 등산을 마쳤습니다. 비로씨, 다음에는 저와 함께 소백산이 아닌 속리산으로 한번 백두대간 등산 함께 해보는 것이 어때요? 네, 좋아요. 화면으로만 봐도 좋은 산이지만 직접 가서 등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백두대간 소백산권 소개를 맡은 비로와 연아였습니다.